지금 하우스에 몇 평이나 돼요? 이게 하우스 실 면적이 한 5인기 가정만 한 800평 같아야 됩니다. 800평 정도 되고. 네. 이 정식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올해 9월 29일 날 했습니다. 9월 29일? 예.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작황이 굉장히 좋아요. 뭐 예. 입도 엄청 깨끗하고 절간이 굉장히 뭐 엄청 짧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게 그렇죠. 일정하게 절간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절간도 지그재그 이렇게 예. 예. 세력이 좋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죠 뭐 옆순도 네, 지금 굉장히 예. 뭐 네. 지금 옆순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적심을 하셨죠? 네. 적심했습니다. 옆순 이렇게 키우고 계신데 기존에 이렇게 옆순이 안 나왔다면서요 잘. 그러죠.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이죠 처음. 지금 이제 오이 달린 거를 보면 예. 오늘 수확을 다 하셨죠? 그러죠. 예, 수확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가격은 잘 받고 계세요? 예, 가격은 좋습니다. 시세가 나쁘지 않죠? 가격은 지금 현재 상태 오이 18kg 한 박스에 뭐 93,000원 정도 그런 해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오이 출하된 거석이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만큼 오이 작황이 안 좋고 출하량이 예.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뭐 횟수로 3년째 농사를 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하우스에 날마다 들어오고 싶은 거석이 그런 마음까지 날마다 얘가 있고 네. 싶은 마음이에요. 이제 여섯 번째 그렇죠. 여섯 번째 정식이 지금 제일 잘된 그렇죠. 상태라고 하셨고 네. 사실 이제 기존의 관행적인 방법으로 뭐 퇴비 넣으시고 네. 일반 화학비료 쓰시고 이제 농사 지으셨는데 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지금 퇴비를 생략하고 지금 밑거름 하신 거죠. 지금 여기서 알가스오일 100평당 3개 들어갔고요. 네. 하이그린 100평에 한 포 그다음에 네. 엔텍 100평에 한 포 이렇게 넣으셨어요. 네. 네. 여기가 토양 분석을 했었을 때 이씨가 네. 3점 되었잖아요. 네, 좀 예, 높게 예, 나오고. 예, 그래서 이씨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퇴비를 생략하고 이제 알가스오일 처방을 해드린 예. 거고. 예, 그리고 또 여기 유효인산이 엄청 높았잖아요. 인산이 엄청나서. 인산이 몇이었죠? 1700 얼마인가 된 것 예, 같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말이 유효인산이지 사실 이게 높으면 굉장히 토양 밸런스가 안 좋은 건데. 예, 저희가 그래서 하이그린 사실 저희가 원래 200평의 한포인데 예. 100평의 한포를 저희가 처방해드린 이유는 그 유효인산, 좀 불용화된 인산이라고 봐야 되죠. 예. 사실 저희 토양 내에서. 그걸 좀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하이그린 사용량을 좀 높게 처방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밑거름 하시면서 두둑에 이제 바삭코트도 처리하셨잖아요. 예. 그 지금 여기에 지금 두포 6M 두포 예, 두포 드셨는데 예. 기존에 사실 뭐 안 쓰시던 비료잖아요. 처음이었죠. 처음. 예, 처음 쓰셨는데 이제 사실 농가분들이 지금 바삭코트 두둑 처리를 많이 하세요 오이에다가. 아. 이제 하시는 이유가 오이에 사실은 이제 그 관주비료 계속 미니까 예. 바삭코트 두둑 처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6개월간 꾸준히 나오는 이제 코팅 완료성 비료인데 예. 그게 왜 필요할까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관주 비료를 줬을 때 예. 물하고 그 비료를 녹여서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순간 먹고 사실은 얘가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관주 비료에 아. 있는 걸 다 먹지 못해요 식물이. 예. 근데 이제 바삭코트가 이제 근권 근처에서 표층에서 있으면서 꾸준하게 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삭코트의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농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관주비료 사용량을 좀 기존보다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오이 농사라는 게 이제 여기서 계속 지셔야 되는데 예. 올해만 농사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토양도 생각해야 되는데 예. 이 하우스 중에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관주비료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예. 토양 염류 관리가 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아. 거기다 퇴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바가 이제 퇴비 대신 알가스오일을 넣어서 예. 이씨 관리하고. 염류 관리하고 네. 바삭코트 두둑 처리해서 관주비료 사용량을 줄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토양 관리를 네. 예. 아, 여기 오이 수확하신 거 네. 몇 센치로 해서 수확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21cm에서 22, 23 정도 고생이 되죠. 그때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가격이 조금 덜 나와도 나무 상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네. 상태가 엄청 좋아요. 예, 지금 연면 시비 관리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작년 거절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약 같은 것도 막 마음대로 쳐보다 보니까 이파리가 이렇게까지는 거석이 안 됐었어요. 뭐 예. 약해가 입어갖고 누렇게 됐던가 그런 거석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런 게 전혀 그냥 날마다 뭘 약을 치더라도 알아보고 예. 또 뭘 첨가를 하더라도 할 때마다 알아보고 할 때마다 꼭 농약사에다가 확인하시고 그러죠. 예, 하고 계시죠.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사실 최근에 기온이 좀 일교차가 크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바나뚜 알게 네. 좀 처방을 많이 해서 이제 영양 그 연면십이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고 계시고 특별히 선생님께서 올해는 여기 약칠 때마다 또 액티브를 예. 지금 계속 저 오늘도 마찬가지 아침에 액티브 거세게 갖고 쳤거든요. 사실 액티브가 이제 뭐 농약은 아니지만 아인산 계열이거든요. 방지할 때 도움이 되라고 저희가 이제 혼용을 해드리고 현재까지는 데 뭐 나무랄 데가 없네요. 예. 네. 이게 뭐 하우스에 들어와서 일할 맛이 납니다. 네.